이런들 저는 지금 알핀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컴팩트한 차치와 뭔가 포르쉐가 살짝 떠오르는 전면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알핀이라는 브랜드는 뭔가 생소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알핀은 1955년에 설립된 스포츠카 전문 회사고요. 1973년에 르노랑 합쳐졌습니다. WRC 시즌에서 6번 우승, 그리고 1978년 르망 24시 우승.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전부 얘 발밑에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제언을 보시면 1.6리터의 i4 자연흡기 엔진으로 출력이 123마력, 중량이 715kg.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벼워요. 경량 허락하면 뭐가 떠오르죠? 로터스. 여기 보시면 1971년식 로터스 엘란이 744kg. 비슷하군요. 디자인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앞쪽을 보시면 동그란 헤드라이트가 4개. 보통 랠리차들은 헤드라이트가 많이 달려있거든요. 험난한 지형을 달리기 위해서. 이쪽에 르노 마크가 달려있네요. 앞쪽으로 둥글게 내려와 있는 본넷. 그리고 스포츠카 치고 범퍼가 좀 와일드하네요. 어디 때려박아도 이 튼튼한 범퍼가 운전자를 지켜줄 겁니다. 클래식한 옆모습 진짜 너무 이뻐요. 이 투박한 바퀴와 이 클래식한 감성, 우아하게 뻗어있는 쿠페라인, 뭔가 전투기 조종석이 살짝 떠오르는군요. 그리고 뒤쪽 덕트에는 철심이 박혀있어요. 여기 뭐 돌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 디자인 진짜 최고예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델이 딸까? 아하, 앞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아마 얘는 엔진이 뒤에 있을 거예요. 엔진은 뒤쪽에 달려있네요. 포르쉐 911 같은 경우 엔진을 뒤에 넣거든요.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을 이 뒤쪽에 잘 안 넣으려고요. 왜냐면은 무게중심을 잡기 힘들어지고 핸들링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엔진을 맨 뒤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시트가 이거 완전 쇼파예요. 엄청 푹신푹신해 보이네요. 앞으로 랠리를 뛰어야 되는데 시트가 딱딱하면은 허리가 아프겠죠? 앞쪽에는 레이싱 핸들, 여기는 에어백 없습니다. 크롬 손잡이 뭐 있어요? 이 계기판이 뭔가 고급 시계 같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디테일, 1970년대에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예술입니다. 오, 좋아요. 차량의 제언을 보시면 제로백 6.9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22km.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후륜구동에 123마력 출발. 스타트.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요. 아니 뭐 거의 사륜인데? 아, 뒤쪽에 배치된 엔진이 뒷바퀴를 눌러주는군요. 따라서 스무스하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 크리스핀 거의 없었어요. 시야가 살짝 좁은 것 같은데 뭐 불편하진 않습니다. 옛날 차들은 뭔가 언더스트 경향이 있고 살짝 미끄러지는데 얘는 잘 돌아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진을 뒤쪽에 배치한 결과죠. 이번에는 일부러 오버스팅을 내볼게요. 핸들을 꽉 돌려. 아니 뭐 그래도 자세를 잘 잡는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니 자동차를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차체가 털리지 않아요. 아니 911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1973년식의 911 카레라. 제가 한번 타볼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 포르쉐 못하겠다. 알핀 타야겠다. 이거. 자, 바로 개조하러 갈게요. 얘를 랠리 머신으로 만들 겁니다. 먼저 엔진 2.0, 2.5, 1.6, 1.0 터보 랠리 골라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앞범퍼. 이거랑, 이거랑, 이거.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리어윙.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긴 윙이네요, 이건. 레이스용도 있고, 스킵. 그리고 뒷범퍼도 개조가 가능합니다. 스킵. 랠리용 타이어 장착 완료.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7단 장착. 레이스용 브레이크. 그리고 랠리용 스프링 달아드릴게요. 앞쪽 안틀레바 풀업. 뒤쪽 안틀레바 풀업. 동력 풀업. 오프로드용 차동장치 장착. 그리고 적당히 가벼운 걸로 구비클릭. 제가 랭크를 A800으로 딱 맞췄어요. 구비클릭. 그리고 여기에서 기어비를 바꿔. 제로백 3.4초, 최고속도는 307km. 완벽해서 했어요. 건드릴 거 없어요. 이제 근처에서 랠리를 한번 뛰어볼게요. 바로 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트 스타트. 확실히 사륜구동으로 바꾸니까 스타트가 좋군요. 점프하시고 내려시고 착지 잘해야 돼요. 그렇지, 자동차가 잘 착지를 해줬고요. 여기 턴 핸들링 굿. 여기서 바로 다른 사람들 따라잡아야 돼요. 뒤집어 주시고 내려오시고. 차체가 가벼운 게 운전할 때 진짜 도움이 돼요. 이 경량화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핸들링 굿. 핸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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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링 대샷. 순식간에 1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에 급커브 브레이크 미리 밟아. 왼쪽으로 핸들링. 그렇지, 잘 돌았습니다. 이거 한 손으로 운전해도 1등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미션 클리어. 그렇지, 1등. 제가 랠리 말고 일반 레이스도 해볼게요. 아니 뭐야 이거, 400km가 나온다고? 받아볼게요. 멤버가 지금 페라리 F40, 부가티 디보, 포르쉐 918, 펜앤시 베놈, 맥라렌 세나, 포르쉐 918?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해야겠네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알핀으로 이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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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갈 수 있어. 그렇지, 잘 간다.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아이고 착하다. 바로 여기야. 잘하면 1등, 잘하면 1등, 잘하면 1등, 잘하면 1등, 잘하면 1등. 그래, 들었고요. 페이스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들어오시고. 자, 이쪽으로
가자. 아, 또 뒤집히네. 이런 제작. 이런 제작. 안 돼. 아들. 이런. 미션 클리어. 11등. 1등은 헤네시베더 맵5.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스팅이었습니다.